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만화가 스토리 더 망가 워크. 저는 남성으로 하고요. 이름도 바꿀 수 있나? 아, 그쵸. 기안 작가님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아, 기안 구사.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 강사 45년 외길인생 한철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5년간 많은 독자를 매료시키는 멋진 만화가 될 수 있게 서포트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즉시 만화를 그려봅시다. 주제와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며 여러가지 조합을 해봅시다. 역시 만화는 배틀 만화지. 만화 제목 뭘로 하지? 약간 원피스 이런 거 뺏겨야겠다. 인기 만화 이런 거 뺏겨야 돼. 약간 능력 배틀물 이런 걸로 만들어야겠다. 어, 원펀스 괜찮은데? 취미로 이제 해적을 하는 그런 내용이야, 여러분들. 원펀스. 근데 얘가 한 방에 해군들 다 때려잡아. 비모노로 간다. 배경은 교실 말고 망망대. 그치. 주제는 격투. 근데 농구야. 해적을 하고 있지만 꿈은 이제 농구 선수야. 바다 농구.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장르야. 해군이라 농구 배틀. 근데 얘는 넣었다 하면 무조건 골이야. 그래, 원펀 슬램덩크야. 이번에 첫 번째로 쓸 제목은, 아, 슬램덩크 하면 걸리니까 원래 슬램덩크. 원펀 슬램덩크. 해적이고 이제 해군과 농구를 하는 배틀물이지만 바다에서 하고요. 무조건 넣었다 하면 골이야. 탕작해. 지필이 시작되면 만화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아, 그림은 별론데 개성 있어. 주제도 해보자. 미술관에 가. 그렇지, 지식 같은 거 중요하지. 좋게 좋은 캐릭터. 도서관도 갔다 와. 더 좋은 만화 나올 것 같은데? 체력이 부족하여 입원하였습니다. 어? 원래 이렇게 해야 좋은 작품이 나와, 여러분들. 입원도 한번 해보고 이래야, 또 저러면서 구상도 하고 이래야 좋은 작품 하나 나와.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하! 아, 그런 대사 있죠. 이 원피 슬램덩크 이제 명대사 하나 있습니다. 너 내 팀이 되라. 같은 팀원 이제 천재 농구 선수 이제 조루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이제 골 넣고 항상 하는 말, 아무 일 없었다. 항상 명대사를 남기지. 아, 그 발스레 있습니다. 아, 포인트 가드 중에. 그리고 걔는 저희 팀에서 요리를 맡고 있죠. 그리고 주인공은 항상 물려받은 밀집 신발을 신고 다녀. 아, 집신. 만화 원고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거 대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원고 투고. 좋았어, 응모했어, 원고. 오, 새 만화 주제 발견. 어, 몬스터 괜찮은데? 디지몬스터. 이제 그 지우라는 애가 선택받은 아이인데 이제 디지털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몬스터랑 친해지고 좀 이런 내용이야. 디지몬스터. 이제 거기서 이제 디지몬 마스터가 되기 위해 또 모험을 따라. 아, 나 고급 생물 할래요. 일단은 좋은 생각 하나 들었어. 작품명은 달빛 전사. 자, 결과 대기 중이에요.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오케이, 좋아. 내 작품이 신인상! 그래, 여러분들 존나 잘 만들었다니까. 어? 신인상 원펀 슬램덩크. 너 내 팀이 되라. 그리고 집신을 신은 투년의 대모험 무너뜨려라 해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대장전에서 저. 아쉽게. 일단은 쇼핑 좀 하자. 아파트 이사 좀 있다 해. 원래 이런 환경에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야. 만화를 하나 그려볼까? 이제 배틀 만화 말고 이제 감동물. 고교생 교실 감동물. 아예 새로운 작품 만들 거야. 그러면은 내 와이프는 굽히려고 해. 고교생 회사물 감동. 비슷한 소리 말고 감동 고교생 회사물. 내 와이프가 원스타라니. 난 이병, 와이프는 원스타. 기철 이 패드립님 내게 감동물, 격투물. 아, 가족물이죠. 가족물. 망망대. 자, 가족 망망대. 너의 군번은. 자, 13일이면 나옵니다. 재밌는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아, 이거 원펀 슬램덩크랑 세계관 공유합니다. 같은 세계관이에요. 오, 좋아. 아, 펠레터가 쏟아지고 한편이요? 아, 가능합니다. 바로 나의 이 너의 군번은 이거 하면 돼. 애매한 조합이에요. 좀 더 힘내. 정상훈님 왜? 아, 너의 군번을 이게 어때서 이제 준장이랑 이병이랑 몸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들. 몬스타 여고생이랑 이제 이등병 남자랑 이제 몸이 바뀌어.
아니 생각만 해도 존나 재밌지 않아요? 아니 너와의 군보로 이게 어때서? 감동 가족 망망대해. 여러분들은 이해할 걸 이제? 원스타 준장 여고생이랑 이제 20살 이등병이랑 이제 몸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몸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원스타가 내무 생활이 이렇게 X같은 거였구나 이러면서 이제 군 생활 이제 선진병으로 또 바뀌는 내용이야 또. 나중에 둘이 만나가지고 60이 지나쳐. 그 너의 이름은 6, 그 지하철 지나치듯이 이제 관등성명은? 새끼들 진짜 명작을 모르는구만? 따끈따끈 취사장 괜찮은데? 이제 따따취인데 이거는 그 이 주인공이 신의 손이야 여러분들. 얘가 이제 군대리아 만들면은 빵이 존나 맛있어 여러분들. 무슨 요리를 하든 엄청 맛있어. 이래가지고 나중에 사단에서 취사장 요리대회 열고 막 그 막 보급관님 리액션 막 오지고 막 따따취. 얘가 만들면은 그 튀김도 맛있어. 그 쓰레기 같은 튀김. 짠타이거 집사. 아 내가 이거 잠깐 먹는 얘기하니까 먹는 거 좀 가져와야겠다. 자 그 다음 작품은 뭘로 할까? 요즘 대세 배틀물이야 여러분들. 무조건 아파트 격투물. 이제 배경이 뭐냐면은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격투물이 되는 거야. 싸우자 위치와 배틀 격투 아파트물. 저기 이제 명대사. 아파트가 잠시 꺼졌다. 아 망했다. 아 격투 아파트물은 별론가봐. 어 잠깐만 폭풍의 복학생? 복학생인데 나이가 40대야 근데 꿈이 학교 짱이야. 복학한 이유가 공부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학교 짱을 못 해본 게 한이 돼가지고 복학해. 복학생이 나이가 40? 여자 주인공이 교감 선생님이야. 나중에 교장 선생님까지 찍어 누르네. 나 이번 대박 작품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지식 다 씁니다. 뭔 거 줘? 뭘로 주지? 따끈따끈 취사장 싸우자 위층아. 그래 폭풍의 복학생이 42살 이걸로 주자. 어? 이거 계속 연재해도 돼? 어 뒷스토리 구상 안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런 대작은 여기서 멈춘다 일단은. 아 휴재 인기 만화의 특징 휴재를 존나 자주함. 팬레터다 천하까지 그러다니. 너의 군번은 아... 기가 막히지. 저기서 이제 원스타랑 이제 이등병이랑 몸 바뀌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아니! 내 전기 번호가 기억나지 않아!